예, 안녕하십니까. 날라동무입니다. 체리 수분수 대해서 보통 이제 말들이 좀 많아가지고, 체리 수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보고 싶다. 어떤 형태가 정말 수분수가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리 수분수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거 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것들이 그룹입니다. 1번 그룹, 2번 그룹, 예, 3번 그룹. 이렇게 쭉돼 있죠. 이게 이제 유전자형입니다. 유전자형으로 나누는 거죠. S1, S2, 뭐 S1, S3, S3, S4,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나눠져 있는 거고요. 자, 요 유전자형만 다르다 해가지고, 수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 위에, 요 윗부분에 보시면 지금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윗부분을.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윗부분이 나누는 게 뭐냐면은, 개화 시기가 같은 겁니다. 개화 시기가, 자, 1번은 뭐, 블랙 타타리안, 삼바, 뭐, 이런 형태로 쭉 내려가면 뭐, 브룩스도 있고, 요런 형태로, 예, 같이 동시에 꽃이 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온 요구도가 1번 같은 경우는 400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2번은 400에서 500시간, 예. 2번 그룹은 400, 이 저온 요구도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릅니다. 저온 요구도가 예를 들어서 저온 요구도가 400시간짜리하고 저온 요구도가 이제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1200시간입니다. 1200시간, 1000시간 이상 되는 거. 자, 이런 레기나하고 동시에 심었다. 그러면 블랙 타타리안하고 레기나하고 동시에 심어놓으면 개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개화 시기가. 얘는 블랙 타타리안이 지고 난 다음에 레기나가 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그룹, 요 왼쪽에 있는 유전자로 인해 가지고 나누는 S1, S2, 뭐 이걸로 나눠놓은 걸로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요 위에 걸 구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 그룹은 거의 비슷하게 핍니다. 그 다음에 또 3번하고 4번 그룹은 또 비슷하게 피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은 많이 차이 납니다만 국내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또 5번 그룹은 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대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늦게 피는 꽃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늦게 피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기나에다가, 보통 일반적인 그 자가수성 품종 중에 보면은, 가장 밑에가 있는 게 자가수성들입니다. 자. 벤톤, 그다음에 블랙골드 거의 이렇게 같이 핍니다. 스타더스트 이런 거는 같이 핀 레기나하고 같이 핀다 얘기예요. 그럼 레기나하고 있을 때는 요게 있어야만이 레기나하고 수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이어 4번하고 3번 그룹 요두 가지 그룹은 거의 같이 동시에 핍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같이 피죠. 가장 먼저 피는 거는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 그룹이 같이 피기 때문에 라핀, 뭐 인덱스 이런 것들이 먼저 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텔라, 뭐 셀라, 뭐 스타카토, 스위트하트 이런 것들이 이 3번 그룹하고 스키나 소나타 이런 종류랑 같이 핀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보통 보면은 보세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이기 때문에 2번 그룹에다 블록펄도 있고요. 2번 그룹입니다. 예.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룩스는 1번 그룹. 브룩스가 굉장히 빨리 핍니다. 왜냐, 400시간이기 때문에. 첼란도 2번 그룹입니다. 브룩스하고 첼란이 우리나라에서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하루밖에 차이 안 나. 타이톤, 첼란, 이거는 하루밖에 차이 안 나. 여러분들이 꽃 피는 것만 보고도 사실은 정확한 품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얄톤도 있네. 노얄톤도 3번 그룹에 속합니다. 예.
에보니펄도 삽목으로 레이니어, 에보니펄 같은 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심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브룩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니까 꽃이 1차 꽃은 좀 놔둬불고 2차 꽃부터 수정되게 하겠다. 그러면 3번 그룹, 1번 그룹하고 3번 그룹하고 놔두면은 거의 같이 동시에 핍니다. 아, 같이 피는 게 아니고 얘가 조금 지고 나면은 3번 그룹이 피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수정을 좀 적게 시켜서. 예. 이런 형태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수분수가 어떤 형태로 된다 이걸 알게 되지. 이 왼쪽에 있는 유전자형으로 그룹을 나누는 이 그룹만 봐가지고는 절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위에 그룹을 봐가지고 개화 시기, 저온 요구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요걸 보고 식재해야만이 수분수가 차이가 안 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수정이 잘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 더 볼까요? 요거 버건디펄은 2번 그룹입니다. 버건디펄이 먼저 꼽힙니다. 버건디펄이 2번 먼저 꼽히고 그 다음에 에보니펄이 개화가 됩니다. 이거는 개화 순서입니다. 개화 순서. 익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늦게 꼽혔다고 해서 늦게 익는 게 아닙니다. 늦게 꼽혀도 굉장히 일찍 익는 것들 많습니다. 예. 뭐 얼리코빅 같은 경우, 얼리코빅이죠. 얼리코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나오는 건데 꽃이 굉장히 늦게 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꽃이 빨리 폈다고 빨리 익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수분수 조합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상, 날라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